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3일 기요 첫 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 2년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장주를 범한 임경을 장 90에 처하다. 산부에서 아뢰기를 임경이 앞서 홍천고을을 맡았을 때에 제가 차지한 작물을 계산하니 사관 500여 문이나 됩니다. 감수자도율로서 논제하여 장 90에 자자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특히 자자를 면제시켰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연병의 전염을 막고 구활하게 하다. 전제하기를 서울과 외방에 연병이 번져서 비명에 요사하는 자가 상당히 많다는 소문이니 내 마음에 매우 측은하다. 금년 각 고을 여염에 연병이 성한가 아니한가와 백성이 서로 전염되어 죽는 형상 및 금년에 병든 사람의 수요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느 해가 많은가를 대략 계산하여 아뢰도록 하라. 연병을 구제하는 것은 육전 내에 구활하는 조건 및 병이 잇따라 옮겨지는 데에 따라 구활하는 약방문에 의하여 정세에 따라 구제하여 연병으로 죽는 근심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5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밤에 부엉이가 건정전에서 울어 해괴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5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초도 등지에 나타났던 외선의 형적이 없음을 알려오다. 평안도 감사가 치부하기를 초도 덕도 등지의 형체를 나타내었던 외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람을 시켜 염탐하여도 전혀 형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5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전운 노비 등을 각사의 예대로 추세하고 치부하게 하다. 노비 추세 색이 아래기를 각 역의 전운 노비, 급주 노비를 도관과 전농시로 옮겨 붙인 후부터는 잇따라 도망쳐서 거의 없습니다. 감사에게 각사의 노비 예대로 추세하여 치부하도록 하고 그 출생하고 사망한 인수를 찰방과 역승이 교대할 때마다 해유에 아울러 기록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속받친 노비가 도망하면 본주인이 보충하게 하다. 노비 추세색이 아래기를 각사 노비로서 속신하는 것은 속신한 후에 그 사람 대신 속받친 노비는 곧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악한 무리가 제 몸이 이미 천력을 면하였으므로 곧 도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 무에는 속받친 노비가 도망한 것은 속신한 본주인이 살았으면 즉시 보충하여 세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11월 2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경중과 외방에 통용하는 종이의 품질을 낮추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울과 외방에서 공사관에 통용하는 종이의 품질은 너무 좋습니다. 거무에는 부시생의 명진은 도련한 백주지를 사용하고 새로 제수한 가품의 당참지와 새로 임명된 감찰가 삼관의 성중관이 처음으로 아련하는 명함지는 백색 상주지를 사용하며 또각 고을에서 공물로서 각사에 바치는 표지와 도련지, 도련한 백주지는 국용을 계산할 외에 아울러 요량해서 감하고 백주지로 대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장흥고에 1년간 받아들이는 종이 중에 줄어든 것이 상품 표지가 53권, 중품 표지가 110권, 상품 도련지가 140권, 중품
돌연지가 460건이나 되었다. 세종시로 79권, 세종19년 11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공순공에게 추승 읍호를 추증하고 광평대군 이의 집에 사당을 세우다. 관원을 보내 치전하였는데 그 교세에 이르기를 은혜는 친족의 의를 이미 돈독하게 하였고 얘는 후사를 세우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다. 경은 가까운 의친에 속하였으면서도 불행하게도 후사가 없었다. 외로운 혼이 어디에 의탁할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이 슬퍼짐을 알겠도다. 비로소 예법을 상고하고 읍호를 추정하도록 하노라. 이제 이에 광평대군 열을 후사로 삼고 이어서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받들게 하고 변편찮은 의식을 드리게 하여 뜻듯이 특별한 예술을 보이노라. 슬프다. 영명이여 좌우에 있는 듯이 그의 영구토록 제사를 험향하라 하고 소도공에게는 오원 읍호를 추정하고 금성대군 이유의 집에다 비로소 사당을 세우고 관원을 보내 치전하였는데 그 교수는 이르기를 후세를 위해 아들을 세우는 것은 고금을 통한 옳은 일이도다. 경은 성조께 태어난 몸이며 왕실의 의친이나 불행하게 후사가 없어서 연령이 의탁할 곳이 없음을 나는 매우 측은하게 여기노라. 비로소 예법을 상고하고 읍호를 추증하고 이에 금성대군 유로서 후사를 삼고 이에 사당도 세워서 공경히 때에 따른 제사를 받들게 하노라. 변변찮은 전을 드리게 하여 연령을 위로하노니 이 총장을 받고 길이 무궁한 제사를 누리라 하였다. 총장은 관작이다. 세종시록 79권 세종19년 11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유고국 문자를 해득하는 자를 찾아 사육은 훈도로 차임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유고국에서 가끔 사신이 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들이 문자를 해득하는 자가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유고국 문자를 해득하는 자를 찾아서 사역원 훈도로 차임하고 외 학생에게 겸해서 익히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19년 11월 2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 도절제사 신효창에게 원정 공신의 노권을 되돌려주다. 세종시록 79권 세종19년 11월 2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바람에 견디는 벽씨를 관가에 심어서 시험하게 하다. 이승현감 정강이 상은 하기를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이니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큰 산이 있어서 동풍이 불면 산 서쪽의 곡식이 충실해지지 못하고 서풍이 불면 산 동쪽이 곡식이 충실해지지 못합니다. 화곡이 충실하지 못하는 일이 해마다 있으면 민생이 함께 걱정하는 것입니다. 신이 무술련의 교화 고우를 맡았던 바 마침 벼알이 다른 해보다 곱절이나 충실하지 못했으나 간혹 열매가 충실한 벼도 있었습니다. 그 연유를 노농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벼는 바람을 끓이는 것이 있고 바람을 끓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벽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신년에 또 영흥고우를 맡았는데 그해 농사도 무술년과 같이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노농에게 물었던 바 또한 벽시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곧 상언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시험하지 못한 이름으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그년에 농장에다 바람을 끓이지 않는 벽시를 심어서 시험하였더니 과연 노동의 말과 같았습니다. 딴 사람들의 벼는 비록 충실하지 못했으나 신이 심은 벼는 모두 충실하였습니다. 만약 바람에도 견디는 이 벽시를 바꾸어서 심게 한다면 수년 후에는 자연이 충실하지 않는 벼가 없을 터니 그의 백성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니 여러 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정강의 상언이 이와 같으니 바람에도 잘 견디는 벽시를 바꾸어서 우선 관가에서 심어서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가을 거둠을 기다려서 수량을 자세히 아뢰어라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19년 12월 1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정몽주의 아들 정종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지를 고양군으로 삼고 성달생으로 제중추원사로서 조말생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윤득홍을 동지중추원사로 박신생을 한승부 윤으로 정종승을 판전농 시사로 이홍을 사헌부 지비로 성봉조를 사헌부 장령으로 정효광을 사헌부 지평으로 김익생을 경상좌도 수군 처치사로 장우량을 판길주 목사로 삼았다. 종승은 정몽주의 아들이다. 오랫동안 이문 훈도로 있었는데 승문원 제조 등이 아뢰기를 종승이 전함으로 여러 해 근무하면서 생도를 교훈하여 공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비 몽주는 고려 충신으로서 명교에 공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종께서 그의 절의를 아름답게 여겨서 문충이란 시호까지 내리셨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또 유신에게 명하여 그의 행실을 기록하여 충신도에 기재하셨으니 포상하신 법은 훌륭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승은 명신의 아들로서 쓸만한 인재인데 나이 60이 넘은 지금의 산질에 있음은 나라의 법에 모자라는 점인가 합니다. 차례는 무시하고서라도 발탁하여 써서 사책을 빛나게 하고 후인을 권장하시어 우리 조정에서 절의를 포상하는 법도를 더욱 드러나게 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였던 까닭으로 이런 명이 있게 되었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경흥 경원 등지의 백성 자제 각 이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별도 경헌 경흥 경원 회령 경성 백성의 자제 각두 사람을 사정 사용 직위에 차등 있게 제수하였다. 이보다 앞서 토관으로서 경직에 재배되는 자는 한등을 낮추는 것이 규례였으나 이번에 특히 본래 계좌대로 직위를 제수한 것은 지방 사람들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관복과 안장 갖춘 말과 구사 각한 사람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공신의 자손이라도 불륜을 범하는 자는 벌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신의 자손으로서 평시에 범한 대단치 않은 죄는 다 용서하도록 하나 군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열 강무할 때 군령을 범하는 자는 모두 죄를 가합니다. 평시에 군령을 범하는 자는 초범, 재범까지는 조건부로 죄를 면하도록 하며 삼범은 파직시키고 이미 파직된 자는 비록 관직에 제수된다 하더라도 한 계급을 맞추며 사범인 자는 그가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죄를 매기는데 이것은 군법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사 이외에 범죄한 자는 비록 3범, 4범이라도 모두 언사를 입음으로 징계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이나 지방에 무릇 공신의 자손으로서 범죄한 자가 있어서 언사를 입기를 논청할 때에는 곧 운부에 적고 이조와 병조에다 공문을 보내어서 초재범까지는 위에 말한 대로 시행하고 4범인 자는 율대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천호 대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조참을 받고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가난하여 환자국을 갚지 못한 자를 구제하게 하거다. 의정부에서 전지하기를 각도 백성이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이창곡식을 많이 꼬다 먹고 돌려 갚지 못합니다. 그 수령들은 그들이 가난한가 부유한가를 묻지 않고 일시에 다 받아들이고자 하여 기한을 정하고 독촉하여서 원망하지 않은 백성이 없다. 부유한 사람 외에 가난한 각호는 알맞게 요량하여서 거두어 드리고 구휼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8일 을시옥 첫 번째 기사 이현을 수춘군으로 운을 익현군으로 삼다. 이현을 수춘군으로 운을 익현군으로 삼고 기순한 동이 동산을 부사정으로 삼았다. 이는 곧
두리불화인대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파자강을 정벌할 때 향도로서 공로가 있었던 자이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계양군 이증이 중추원사 환학의 딸을 친영하다. 한씨를 정승군 부인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공원현에 새로 교도를 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경기도와 전라도의 목장의 감목관을 한 사람씩 두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기도와 전라도에는 목장이 많으니 도마다 감목관을 한 사람씩 두고 목장이 있는 곳에는 감목을 겸한 수령 만호 천호를 예전대로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정공수와 조수에게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또 승지 신인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정사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그 하나는 정용수와 동시에 죄를 받은 자는 모두 고신을 도로 주었으나 홀로 용수만은 죽은 연고로 돌려받지 못했는데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또 조수는 예조에서 월강할 때 강하게 출석하지 않은 생도를 아울러 고강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직첩을 거두었는데 그 마음씨가 비록 착하지 못하나 교훈하는 데는 부지런하였다. 또 집현전 여러 유생도 상소하여 청하기를 조수의 마음씨는 비록 착하지 못하나 경서를 많이 알아서 후생을 가르칠 만합니다. 그의 허물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는 것이 마땅하오니 직첩을 돌려주어서 교수하는 임무를 그대로 맡기소서하였다. 집현전 유생은 모두 사리를 아는 선비들인데 이와 같이 천간이 나는 수가 진실로 재주가 있는 자라 생각하여 직접을 돌려주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황희 등이 논의하기를 모두 좋습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내가 들으니 지금 서울과 외방에서 죄수에게 속을 거둘 때 모두 돈을 받는데 백성이 쉽게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원망이 없지 않다고 한다. 나는 돈과 배를 반반씩 받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혹자는 논의하기를 배를 3분의 1을 바치도록 하소서 혹자는 논의하기를 배를 2분의 1을 바치도록 하소서하였다. 그 하나는 충청도에서 조운하는 것을 해마다 세전에 미치게 하는 까닭에 수령할 때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한다. 비록 세전에 바치지 않더라도 녹봉을 나눠 줄수 없겠는가? 어찌하여야 충청도 백성들을 쉴수 있게 하겠는가 하니 희 등이 논의하기를 충청도에서 농미를 조운하여 상납하는 것은 예부터 어려웠고 사명을 받던 자가 이로 인해 파직된 자도 제법 많습니다. 지금도 그 가부는 모르겠으나 세전에 상납하는 것을 우선 정지하여서 편리한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다. 인순이 회개함으로 정용수와 조수에게 직첩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9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죄를 속받칠 때 4분의 1을 배로 바치는 것을 허가하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민간에 있는 돈은 많지 않다. 지금 서울과 외방에 죄를 속받치는 것은 죄다. 돈을 받으니 백성이 쉽게 마련하지 못할 원망이 없지 않다. 허무에는 서울과 외방에 죄를 속받치는 자는 4분의 1을 배로 바치는 것을 허가하라 하였다. 이하여 형조에서 아뢰기를 동전 300문으로 정포 한 필에 준하게 하고 면포와 면주는 아울러 정포에 겨루어서 값을 정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창덕궁에 거동하여 재숙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12월 11일에 야인 3천여 기가 벽동에 침입했음을 알려오다. 평안도 감사가 치보하기를 오늘 11일에 야인 3천여 기가 벽동에 침입하여 벽단 목책을 불태우고 돌아갔습니다. 지 벽동 군사 신진보는 벽단 부마노 허유관과 300여 기를 거느리고 이를 쫓는 중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종류의 납향을 의식대로 몸소 거행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적을 쫓아간 신진보 등이 패전하여 돌아오다. 평안도 감사가 치부하기를 적은 강을 넘어서 돌아갔습니다. 신진보와 허유광은 강을 넘어 30리 지점까지 쫓아가서 적과 싸우다가 패전하였습니다. 유광은 전사하고 진보는 흩어진 군사를 거두어서 산에 올라갔는데 적이 포위하였습니다. 마침내 지창성 군사 김자옹이 창주도 부만호 이효정과 함께 군사 300기를 거느리고 가니 적은 포위를 풀고 가버렸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몸소 제사 지내고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향관에게 의정부에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에 경솔이 결전하지 말 것을 명하다. 전지하기를 장수된 자의 도리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만약 적군의 강약과 다과도 요량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결전하고자 하였다가 만일 실패라도 한다면 해가 적지 않다. 연변에 있는 여러 장수가 저쪽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고군으로 적을 멀리까지 쫓는 것은 비록 한나라 위첨과 곽거병 같은 공이 있다 하여도 진실로 나의 바라는 바가 아니다. 저 적이 오거든 승부를 요량하여 방어에 힘쓰도록 하라. 내가 이런 뜻으로 유시한 것이 여러 번인데 근래의 변장은 가끔 이 유시한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승부의 형세도 헤아리지 않고 적을 가볍게 여겨서 불쑥 나가서 국경 너머까지 뒤쫓아가다가 패전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신진보 같은 자가 있게 되니 그 어찌 나의 취하는 바이겠는가. 거무에는 연변 여러 장수는 적이 올때 우리에게 만전한 형세가 있거든. 기계를 내어서 변에 대응하여 그들에게 위험을 보이도록 하라. 만약 적이 많고 우리는 적어서 당할 수 없거든. 저들이 비록 도전하더라도 가볍게 나가지 말라서 변방 환란을 만들지 말라 하였다. 멋있어. 세종 이순신도 같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타로 반옥한 죄수를 율대로 처형하게 하다. 형주에서 아뢰기를 대명률의 타록한 죄수 및 반옥한 죄인이 도피에 대한 조목에 타록한 죄수와 반옥한 죄인이 도피하는 것은 모두 참한다 하였습니다. 그 중앙과 외방 관리는 모두 이 율문의 본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패당을 만들어 공갈 위협하거나 목줄을 구타하여서 실증이 반옥에 간섭되어 당연히 참회할 자로부터 죄책을 면할 작정으로 시기를 타서 몰래 도망하여 숨는 자와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까지 모두 이 율을 적용하여 마침내 극형을 하게 됩니다. 그 죄수를 감시하던 옥졸과 관리 등도 도피한 죄수와 비교하여 체감하여 죄를 매기는데 아주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무에는 죄수가 패당을 만들어서 공갈 협박하거나 체포하는 데 항거하거나 도리어 구타 반격하고 도피한 자는 이 율을 적용하고 그 밖에 몰래 도망에 숨거나 옥을 부수고 도망쳐 나간 자는 옥을 넘어서 도피한 율을 적용하여서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황해도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의원을 한 사람을 보내다. 황해도 감사가 아뢰기를 돈에 갖고 올 백성이 임자는 이래로 결핵, 골증증, 전광증, 해수, 각기병 등 여러 가지 병이 서로 전염하여 온 집안이 죽기도 하는데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유명한 의원을 보내어 돈에 의학생에게 교유하고 구려하는 방법을 전습시키기를 원합니다니 예조에 명하여 의원 한 사람을 가려 보내게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1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병조 정난 김문기를 보내어 패전 사유를 공문하게 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1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간부 화삼과 공모하에 남편을 죽인 양녀 막창을 참행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문화연의 죄수 양녀 막창이
막장이 간부 화산과 공모하여 본 남편을 죽였으니 유례에 의하여 막장은 능지 처사하고 화산은 자명의 처하기를 청합니다. 막장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옥졸 및 함께 갇혀 있던 죄수와 간 동안 수퇴하였으니 해산하여 100일을 지난 다음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홍산 현감 이산지 등이 사조하니 백성 구휼에 힘쓰도록 명하다. 이천현감 백유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사일과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미리 조치하여 환자국을 출납하는 데는 반드시 알맞은 때에 하여서 백성의 삶을 구휼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원미생 조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미생을 중추원부사로 조의로 첨지 중추원사로 조서강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동궁의 행수를 없애고 중1위로서 대행하게 하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8일 을행 첫 번째 기사 종친에게 사정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강년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에게 사정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알타리 동아 하대와 종정성 등이 말과 토산물을 바치다. 근정전에 나아가서 조회를 받았다. 알타리 동아 하대와 동소로 천모가 등이 와서 말을 바쳤다. 아하대는 범찰의 아들이고 소로 천모가는 어허리의 아들이다. 종정성은 위문대랑 등 21인을, 종금은 유랑이랑 등 9인을, 원인은 우사랑 등 15인을, 종무직은 병위시랑, 병위사랑 등 6인을, 좌지유는 등차랑 등 7인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양녕에게 감범된 상소를 개달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지만 이리 양녕에게 감범된 것은 개달하지 말라는 어명이 있었으므로 개달하지 않다가 오래 지난 후에 개달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변방 방어책을 전지하다. 예부터 장수된 자의 도리는 반드시 들판에서 교전하여 승부를 결단하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과 우리편 군사의 많고 적음을 요량하여서 아군에게 만전한 형세가 없으면 성을 굳게 지키고 덜을 말끔히 치워서 적에게 소득이 없게 하여 후일에 침략하는 후환을 막는 것이 옳다. 예적에 상남강이 침입하였을 때 한나라 광무제는 병경관리에게 조서하여 적과 대전했을 때 머뭇거리면서 진군하지 않다가 죄받는 법에 구애되지 말라고 하였고 유무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태종은 무리들에게 해자를 깊이 파고 성을 높이도록 명령하여 적의 예봉을 꺾었다. 이두 임금은 수많은 싸움을 겪었건만 그 계책이 오히려 이와 같았다. 그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해됨을 알수 있다. 제갈량이 사마이와 위수 남쪽에서 대진했을 때 양이 여자의 의관을 보내어 여자처럼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욕했으나 의는 끝내 경솔하게 나오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하는 말들은 양은 속전하고자 하였으나 의는 고의적으로 좌중하여 그 성공과 실패가 이와 같았다고 하였다. 양은 세상에서 드문 재주였으나 마침내 사마이 때문에 불리하였으니 그 속전하는 것이 해됨을 또한 알수 있다. 지금 올라온 수빈강, 파저강의 적들은 국경 가까이 거주하면서 해마다 침범한다. 논의하는 사람들은 비록 많으나 그 요점은 공격이냐, 수비냐 두 가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수비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깊이 알고 적이 올 때는 성을 굳게 지키고 덜을 말끔히 치우도록 하라는 교지를 여러 차례 내리던 것이다. 그러나 봉행하는 자는 나의 뜻을 본받지 않아서 조명관 백성이 매양 노략질을 당했고 신진보 등이 경솔하게 출전하였다가 패하였다. 그 수비하기를 엄하게 하지 않았음이 이와 같았다.
옛날에 이목이 안문군에 있으면서 장수와 군주를 잘 먹이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시키고 봉화를 삼가하며 간첩을 많이 이용하고 적이 오거든 곧 보위에 들어오라. 감히 포로되었던 자는 잠한다고 약속하였다. 흉노가 이목을 비겁하다고 하니 조왕이 노하여 다른 사람을 장수로 교대해서 보냈다. 흉노가 침입해 올 때마다 나가 싸웠으나 번번이 불리하였고 군사와 군기를 잃는 것이 많았다. 조왕이 다시 목을 억지로 불러서 장수로 삼으니 목은 옛날에 약속한 대로 변방 사조리 모두 일전하기를 원하였다. 이리하여 목이 흉노 10여만 기를 격파하였고 이후부터 10여 년은 적이 감히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도 굳게 지키는 이로움과 적을 가볍게 여기다가 해받은 것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변경을 지키는 계책은 봉화를 조심해서 지키고 척후를 놓으며 적이 올 때는 미리 보위에 거두어 들이고 조심해서 굳게 지키는 것보다 나은 계책이 없다. 만약 적의 강약도 요란하지 않고 천하에 능히 당할 자가 없다 하여 일시에 결전하고자 하였다고 조갈과 같이 실패하면 그 해가 작지 아니하는 까닭에 굳게 지키는 방책을 거듭 밝혀서 조목을 다음에 열거하니 경은 변장에게 유시하여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도록 하라. 1. 이적에를 대비하는 요점은 변경을 엄하게 수비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한당 시대 훌륭한 장수들의 적을 방어하는 방책이 사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환하게 상고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일로서 말하더라도 달단이 국경을 침범하여 바로 요동승 밑에까지 밀어닥쳐 왔었다. 요동승을 지키는 장수는 10만 군병이 있었지만 경솔하게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용병하는 데 따른 예에 대하여 매우 주견이 없다고 하겠다. 만약 우리에게 만승의 세가 있고 적이 반드시 패할 형세이라면 문 앞의 적들을 제어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신진보 같은 자는 고군으로 구원군도 없이 국경 너머로 뒤쫓아 달려갔으니 비록 한나라 위청 곽거병과 같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진실로 나의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하물며 사절이 사상하고 들판에 피를 뿌리게 되어서 이적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이겠는가? 오직 승부를 조심해 지켜서 적이 비록 도전에 오더라도 경솔하게 나가지 말고 만전의 형세를 기다리도록 하라. 보에 거두어 들이는 것도 또한 이적을 대비하는 좋은 방책이다. 적이 올 때는 미리 급작스레 보에 거두어 들이고 들을 말끔히 치운 다음에 적을 기다려서 적에게 이득이 없게 하고 험하고 막힌 산과 맹물이 여러 날을 치달려도 한갓 고단하게 될 뿐이며 이리 같은 적들의 후일 욕심을 막기에도 족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가을철을 당하여 수확하기를 독촉하여 아울러 보에 가두어 드리는 것은 영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저들이 매양 침입해 올 때는 같은 부류 중에서 미리 알려주는 것인즉 침략하는 시기를 몰랐던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근현 경운에서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된 자가 거의 200명이나 되었고 또 근년에 여연 백성이 매양 노략질을 당함이 앞뒤 잇따라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것은 딴 연고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장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는 보에 거두어 들이는 명을 거듭 엄하게 하여 농사철에는 병졸이 농군을 호위하고 얼음이 열 때는 아울러 보에 거두어 들여서 저들로 하여금 몰래 개와 쥐처럼 침범하는 계략이 없어지게 하라. 1. 척후를 조심해서 함은 병가의 요긴한 일이다. 정불식은 행군할 때는 반드시 척후를 앞세워야 한다. 조충국이 서강을 토벌할 땐 또한 척후하는 것을 힘썼다. 만약 척후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바로 성 밑에까지 와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게 된다. 오원제가 멸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금 연대를 설치한 것도 척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에 적이 조명관을 침범했을 때에 연대를 지키는 자가 적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현장으로서 척후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지금부터는 척후하기를 조심해서 하여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여서 우리 편이 수비할 수 있게 하라. 1. 옛부터 성곽은 비록 견고하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지키지 않으면 적은 평탄한 길처럼 성을 넘어오게 된다. 이소가 체주성을 함락시킨 것이 이런 경우이다.
옛날 장군은 비록 초야를 행군하더라도 정지하게 되면 반드시 진영을 굳게 하고 조두를 치게 하여 야경에 대비하게 하였으니 그 염려하는 것이 준밀하기가 이와 같았다. 이제부터는 연된 여러 장수는 순찰하는 것을 거듭 엄하게 하며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 텃밖의 병고를 방비하도록 하라. 연변 수령과 여러 장수는 위에 말한 조건을 판자에다 적어서 방을 만들어 걸어 놓고 항상 살펴서 병고에 대응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1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여연에서 의주까지 요긴한 곳에 석보를 쌓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여연에서 의주까지 각구자의 도절제 사는 요긴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간하고 오는 모오년 정월부터 석보를 쌓기 시작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병경일은 멀리서 요량하기가 어렵다. 다시 더 상이 확정하여 타당한가 아닌가를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모오년은 1438년 세종 20년을 말한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1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중촌 부사 변처우의 졸기 조문하고 부의하였는데 그 아들은 변대해이었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19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여연등지에서 겨울철에 기병을 쓸 것인지 의논하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논의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연등지는 몹시 춥고 길이 험한데 죄다 기병으로 방수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겨울철에는 말한 마리에 드는 꿀과 콩의 비용이 병졸 두어 사람의 비용의 곱절인데 하물며 여러 마리의 말이겠는가? 보병으로서 방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항상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 혹은 산에 오르고 혹은 평지에 달리더라도 그 말이 말 먹이는 괴로움을 모르고 적을 막는데도 전심할 터이니 이것이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한다. 내가 이천과 의논하였더니 이천이 아뢰기를 마병을 없애고 전적으로 보병만 이용하는 것은 시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성을 굳게 지켜서 적과 싸우지 않으려 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적의 형세를 보아서 공격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쫓아서 결전하여야 하는데 어찌 보병만으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양계 연변 지역은 길이 험하였어. 더구나 서리와 눈이 내리면 들풀도 구하기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곡초를 구해서 말을 먹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말을 두어 마리 이끌고 높은 산을 넘고 깊은 내를 건너야 하는데 꿀과 콩의 무게와 죽 끓여 먹이는 어려움을 환하게 알수 있다. 또 성을 지키는 군사는 다 마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겨울과 봄에 풀이 말랐을 때는 남도 수졸로서 말을 먹일 만한 힘이 없는 자는 말은 그만두고 사람만 방수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논의하는 자도 많으니 경이 다시 깊이 생각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에서 양녕에게 하산 구사와 조리를 거둘 것을 간하다. 상소하기를 신하가 되어 임금에게 죄를 입으면 조정에 설수 없고 자식으로서 아비에게 죄를 얻으면 형제와 나란히 설수 없습니다. 양녕대군 이제는 군부에게 죄를 지어서 종사에 전련되었습니다. 우리 태종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위로 종묘에 고하시고 아래로 신료에게 유시하시고 외병하다 내쳐두시고 이어서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시기를 제의 진퇴는 나라에 맡긴다 하시고 또 명하시기를 내가 천세한 후에는 겨울에 서울에 왕래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 환난을 염려하고 홍계를 들이우심이 깊고도 간절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다만 우회하시는 정으로서 자주 불러보시고 또 호정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년이 폐출된 이래로 우금 20년이 되었으나 서울집에 살도록 명할 수 없었음과 종들을 하사하도록 명할 수 없었음은 진실로 대의가 언정보다 중하에서 감히 태종께서 남기신 훈계를 어기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구종을 하사하시고 조정에 출입하도록 명하시어 의친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전하의 의하시는 정으로는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나 태종께서 종사를 위한 큰 계책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종께서 남기신 훈계를 따르시고 국가의 대의를 생각하시어 구사의 조회를 도로 거두시고 제로 하여금 편하게 살도록 하여 명을 보존하게 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19년 12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제용감의 배와 돈을 훔친 장명 등 13명을 차명에 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권 세종19년 12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양녕에게 하산 구서와 조례를 거둘 것을 대간에서 연명하여 상소하다. 대간에서 연명하여 상소하기를 전일에 장녕 최호생 정은 신평 등을 내전에서 불러보시고 양녕에 대한 전말을 이를 낱낱이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옛일을 인용하여 지금의 증거로 하신 말씀이 간절하고 간곡하시었습니다. 호생 등이 성규를 전함으로 신 등은 엎드려서 그 음영을 듣고 처근하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하건대 의리상으로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다시 천총을 들이피게 되오니 황송함이 실로 깊습니다. 신등은 관직이 진언하는 데 있으므로 예전 예의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것도 또한 편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종전하께서 포치하신 외에 전하께서는 때없이 접견하시고 하사하신 것도 많았습니다. 그 이제를 대우하는 데 은혜와 예수가 끝이 없고 우애하심도 지극하신데 어찌 또 구종을 하사하시고 종친의 바늘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또 죄의 죄악을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알고 신명도 다 아는 바이며 성승께서도 통촉하시는 것이 한두 번, 두번 다시 전하의 귀를 더럽게 하는 일이 말이 없음이 마땅합니다만은 신등은 이르기를 제가 만약 크나큰 언덕에 감동한다면 자기를 반성하여 스스로 착하게 될 것이다. 비록 접견하시려는 명소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송구하여 몸둘 곳이 없어 할 것이며 법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행동을 심직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찍이 돌보지 않고 호종하는 반열에 와서는 송구하게 여기는 바가 없었고 방자하게 심기를 부려서 의기양양하게 말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서울에 들어와서는 광대까지 불러서 오락을 제멋대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같은 명을 받고도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당연히 있어야 할것 같이 하여 안연하게 종들을 거느리고 도시에 횡행하였으며 잠깐이나마 허물을 후회하는 기색과 부끄러워하는 모양이 없었으니 그의 광피한 행동이 지난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심사로서 성은을 믿고 교만함을 부린다면 마침내 성상의 근심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은총으로 대우하는 것이 다만 후일의 환난이 되기에 족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유념하셔서 오원한 소리라고 이러지 마시고 한결같이 전일에 올린 소장대로 바삐 이 명령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선고의 밝으신 은혜를 따르시고 아래로는 신료들의 지극한 생각에 따르시어 우선 전일 방식대로 하신다면 선조의 사업을 계승하는 뜻과 간언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일개 두 가지 다 이룰 것이니 언덕과 의리를 아울러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의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9권 세종19년 12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홍진제수 이청룡이 살인하였으니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권 세종19년 12월 22일 김묘 첫 번째 기사 임종선이 양녕의 종을 거두도록 청하였으나 允하지 아니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사관 임종선이 아뢰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종사의 죄를 지어 태종께서 외왕에 물리쳤으면 진실로 만세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에 자주 서울로 들어오고 여러 자식을 거느리고 강모하는데 호종함은 태종의 유교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부사의 종례 및 기를 초기하는 종을 하사하셔서 딴 대군의 형체와 다름이 없게 하심에 태종의 유교는 땅을 쓸다시피 사라졌습니다. 하물며 양녕을 타고난 성품이 남을 거스릅니다. 지금 들으니 서울에 들어왔어도 또 조심하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우애하시는 정이 돈독하시나 양녕은 마침내 인을 행하고 의에 옮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태종의 유교에 따라 구사와 조례를 도로 거두어서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 말하기를 양녕은 벗을부터 서울에 와서 권례의 마음대로 출입하고 또 강모하는데 호종한 지도 오래이다. 종친으로 구사 10인을 거느리고 행길에 벽지하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함이 있다는 것인가. 대간을
모름지기 말하지 마라 하니 대사원 안숙선이 아뢰기를 신등이 근일에 상서하였으나 일이 양행에 관계된 것이라 하여 개달하지 할수 없었습니다. 신등의 생각하는 바를 펴지 못하여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태종께서 양녕을 외방에 물리치고 출입하는 절차를 엄하게 하며 외부 사람들과 통례하는 것마저 엄하셨으니 염려하심이 깊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양녕에게 때없이 출입하게 하시고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러 친척과 서로 만나며 골문을 통적하게 하며 강요하는데도 호종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구사하는 뒤에서 옹이하고 조례는 앞에서 인도하게 하여서 길 가는 사람들이 놀라게 하시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전하께서는 우회하는 정이 돈독하시니 그 태종의 유교는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울 안에 왕래하고 방문하는데 시종하여 큰 절조에 벌써 금단하는 것이 없어졌으니 구사와 조례를 부리는 것은 특히 작은 일이다. 또 양녕은 태종에게 불효했을 뿐이고 종사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 태종께서 처음에 양녕을 폐하여 깊숙한 곳에 두고 사람을 시켜 수의하게 하여 멋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때에 대소신하들은 접견하는 것도 허락하지 말도록 반복해서 개청하였다. 그러나 태종께서는 모두 듣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불러 보시었다. 또 나의 생일에도 서로 만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태종의 뜻은 이와 같았다 하며 승선이 아뢰기를 태종의 유교의 양녕의 불효한 일을 차례로 들어서 이미 종묘에 고하셨고 또 신민에게 유시하셨습니다. 이어 신하들에게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셨는데 어찌 유교를 어기면서 종친 바늘에 쓰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태종께서 양녕을 거느리고 조에 임하시어 양녕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불효하다 하시고 대신에게 명하기를 내가 백세 한 후에 주상이 의회하는 정으로 처치하는 방법을 잘못할까 염려된다. 양녕이 만약 행실을 고치지 않거든 대신은 함께 논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었다. 이것은 광패한 행동을 고치기를 바란 것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그의 진퇴를 함부로 결정하는 권한을 맡긴 것은 아니었다. 경들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좌찬성 신계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저 효도가 옮겨져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녕이 이미 태종에게 불효하였으니 어찌 전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충성하지 못하고 불효 효도하지 못하면서 능히 우애하는 도리를 다하는 자는 드뭅니다. 또 그의 광패스러운 행실을 지금도 오히려 고치지 못했는데 만약 언덕을 믿고 방자에 대해서 끓이는 바가 없게 되면 전하께서 능히 끝까지 그를 보존해내지 못할까 신은 두렵습니다. 대간의 말에 따라서 형제간의 호의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대군이 지금은 마음을 고치고 생각도 바꾸어서 광패한 행동이 없다. 또 이미 대군이 되었은즉 그 종자를 거느리고 의복을 꾸며 입고 가는 길을 벽제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고 끝내 유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20일 김이용 두 번째 기사 장녕 최호생 등이 양녕에 대한 상소를 개달하지 못하고 돌아가다. 장녕 최호생 정은 신평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상소한 것을 윤허하셨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승지가 대답하기를 양녕에게 관계된 일은 개달하지 말라는 전지가 이미 있어서 개달할 수 없소 하였다. 호생 등이 종일토록 전정에 섰다가 개청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20일 김이용 세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인보법 시행 계책을 세우게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였다. 이번 계문에 새로 설치된 사지는 오랑캐들과 섞여 살게 되어서 저 오랑캐에게 토착하는 것과 포로되어 가는 것이 매우 염려스러우므로 건방하기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복법에 의하여 10호마다 한 통주를 두고 50호에 한 두목을 두고 100호에 한 총패를 두어서 남녀노소를 다 문적에 기록하여 수령이 때없이 점거하여 먼 곳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관청 문서를 받은 다음에 가도록 하소서하였는데 이것을 대신에게 논의하도록 하였더니 황희는 이 일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감사와 도절제사가 함께 논의하여 개달하였으니 어찌 한도 이해를 모르고 한 말이겠습니까? 다만 민심을 소동시킬까 두렵습니다.
만약 인보법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별도로 민심을 소동하지 말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였고, 이 맹규는 계달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신계는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검단할 것이고 인보하는 법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여서 의논이 통일되지 않았다. 지난 4월에 경등의 서계 가운데 변경 백성의 수요는 문적이 없어서 상고할 수 없으며, 혹적 저 적에게 죽거나 사로잡히는 것과 혹 남모르게 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과 혹 이웃고을에 도망에 간 것은 모두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적한다는 명목으로서 불시에 추수한다면 민심은 반드시 싫어해져서 장차 소동하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위에 들어갈 때 그곳 수령에게 그 백성들의 성명과 연령을 기록하게 하고 보위 천호와 백호에게도 한 책에 별도로 기록시킨 다음에 비밀리에 갈무리한다면 어찌 판적한다는 것을 미리 요량하고 감히 의심하는 생각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소동하는 패단도 없이 그 숫자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또 인보법에 의하여 남녀노소를 다 판적에 기록하고자 하니 전후에 계달한 것이 어찌 서로 어긋나는가? 이번에 계달한 것은 경등이 반드시 민심의 향배와 이를 할수 있는 형편을 환하게 보고서 계달한 것이리라. 건연 9월에 경원 백성이 많이 피살당하거나 포로당했으나 국가에서는 알지 못하였는데 끝내 숨기지 못하여서 수령이 죄를 받았었다. 또 안맑은 무리와 같이 저편에 망명 투탁한 자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고읍 동계는 이웃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왕래하여 인민을 강제로 잡아다가 제 집에서 사역시켜도 변장은 모두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판적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 백성에게 이 뜻을 알려서 인법을 시행할 것이다. 경등이 계달한 바와 같이 한다면 백성은 모두 국가에서 인법을 시행한 것은 이 앞서 포로당하고 저쪽으로 투탁하는 자가 상당히 많았으나 국가에서 알수 없었던 까닭으로 판적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출입과 유무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고 본래 요역과는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으면 민심은 반드시 소동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출입하는 데 반드시 관청 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심을 불안하게 할까? 나는 염려된다. 경등은 다시 이론과 해론가를 잘 생각해서 계달아라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산호 쌍용이 옛주인의 서자를 구타해 벌하다. 산부에서 아뢰기를 동지도년부사 곤담의 집종 쌍용이 옛주인 전씨의 남편 최저의 첩의 아들 최계생을 구타하고 여종 한 명을 뺏었습니다. 전씨에게 비록 후사가 없고 쌍용은 남에게 준 종이나 쌍용은 전씨가 그의 남편 최저와 함께 살때 부리던 종이었으니 이것은 이미 최저의 종입니다. 이미 최저의 종이었으면 계생은 쌍용을 당연히 아비의 종으로 대할 것입니다. 계생은 최저의 승중의 아들이며 전씨는 그의 정모입니다. 정모는 친모와 같아서 계생은 전씨를 위하여 참 최복을 3년 동안 입었고 사당의 제사를 받들었으니 계생은 쌍용을 당연히 어미의 종으로도 대할 것입니다. 쌍용이 계생을 구타하는 것은 그 주인을 구타하는 것이니 가장의 기복 친족을 구타하면 교수형에 처하는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미 남에게 준 종이니 예전 가장을 구타한 예로서 장 일백대를 치고 삼천리에 유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2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중과 외방의 형류를 통일시키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서울에서는 절도 삼범인 자를 장을 치지 않고 자자하여 당근하고 재범인 자는 장을 치고 자자하여 MC로 관노로 붙입니다. 그 중에 작물이 많아서 죄가 도류에 해당한 자, 우마를 도살하여 죄가 수군에 충당될 자는 양인 천민을 물러나고 아울러 속전을 받습니다. 외방 각도에서는 절도 삼범인 자는 당근하고 재범인 자는 임시로 관노로 붙일 뿐이며 그 작물이 비록 도류에 이르는 자와 수군에 충당될 자라 하더라도 다시 속전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형벌하는 것이 각각 달라서 경중이 적당하지 못하니 악함을 징계하는 것이 대중 없습니다. 거무에는 한결같이 서울에서 시행하는 예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본조의 문서는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양측이 팔방인데 서울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면서 모두 형조라고만 하고 방명을 기록하지 않아서 매야 상고할 때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오래되었고 팔방 문서가 잡다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옥사와 송사가 정체되는 바 실로 편리하지 못합니다. 검후에는 서울과 지방에는 문서를 보낼 때에 상복사 1방 2방, 고율사 1방 2방, 장금사 1방 2방, 도관사 1방 2방을 적고 서울과 지방에서 회보할 때에도 또한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투화한 야인에게 어떤 관직을 주어야 할지 의논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 도지지사에게 전제하기를 지금 경들의 상수를 보니 중국 조정이 이적에게 도독 이하의 관직을 아낌없이 제수하는 것은 시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난폭한 짓을 기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초기에도 만화와 선량 장군이라는 직계를 멀리에서 제수하기를 아끼지 않았으면 또한 그들을 기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국 조정과 우리나라 초기의 예에 따라 상호군 이하의 직계를 요량해 참설하여 귀순하는 성의에 얕고 기품을 헤아리고 자신의 원에 따라 제수하는 시에 매우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진실로 좋은 계책이다. 그러나 야인으로서 중국 조정의 직계를 받은 자가 많다. 그 지위라는 직계에 제수되어 검대를 띤 자는 어떤 직계를 제수하여야 좋을까? 본국의 검대를 띤 사람은 곧 당상관인데 이 당상관 직계를 어찌 가볍게 야인에게 제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하여야만 시의에 합당하겠는가? 가령 중국 조정의 도둑이라는 직계로서 서각대를 띤 자가 본국의 관작에 제수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어떤 관명으로 제수할 것인가? 만약 직계도 없는 자를 멀리서 제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직계 없는 자가 이미 관작에 제수되어서 그 직계가 있는 자가 청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경등은 타당한가 아닌가를 다시 헤아려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성결사 이선이 북경에서 돌아와 전문한 사건과 베낀 칙서를 바치다. 성결사 이선과 통사 고용지가 북경에서 돌아와서 견문한 사건과 옮겨 베낀 칙서를 바쳤다. 1. 용지 등 예구에서 원유 관복에 대한 제도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원유 관복 제도는 우리들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 건국 초기 홍무 연간의 예제를 아직 제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한나라 당나라 제도에 따라 이 관복을 착용하였으나 지금은 친왕은 모두 피변을 쓴다 하였다. 만약 전하께서 원유관을 하사하도록 청하면 반드시 피변을 하사할 것이라 하였다. 그 배신의 글은 황제에게 전달하기 어려웠다. 1. 이만주가 보낸 야인들은 매양 용지 등을 보면 당신의 나라에서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정벌했느냐? 우리들은 장차 동팔짬길에서 당신네들을 죽이겠다 하였다. 그리고 칙서는 동맥과 천모가의 아들 동창이 아랜 것에 대한 것으로 동창 및 그의 관하 500호와 지휘 고조화 등 50가를 파저강에 옮겨 살도록 허가하고 변장에게 경내에서 호송하여 만주와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라는 것이었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25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신하를 불러 여러 정사를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 좌 찬성 신계 우 찬성 임행균 좌 참찬 조계생 우 참찬 최사상 예조 판서 권제 병조 판서 황보인 첨지 중추원사 김청 이조 참이 최치운 등을 불러서 신인송 김동을 시켜 정사를 논의하기를 일중부 예구에서 관복을 주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또 원유관은 예전 예의고 지금 친왕은 모두 피변을 쓴다 하였다. 내가 주청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니 모두 말하기를 예부의 말대로 주청하고 아울러 의복까지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1. 지금 충천각은 접대 중국 사신이 예제가 잘못 전해진 점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 관복을 주청할 때 아울러 주청하고자 하는데 어떤가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신계는 말하기를 그것이 전해온 지도 오래이니 주청하지 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1. 치규의 동창 등이
바정강으로 옮겨가고자 하나 조선국에서 놓아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여 본인 및 소관 500호와 지휘 고조와 관하 50가를 아울러 국경 너머로 호송하여 바자강에 옮겨 살게 하라고 했는데 동창이 전일 옮겨가겠다고 청한 적이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또한 금단하는 영이 없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또 그 소관이 1,200도 못 되는데 거짓으로 주문하였으니 그들의 꾀가 간사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모두 말하기 그 사람들이 비록 오랫동안 우리 경내에 살고 있으나 조세와 요역은 일체 감면시켰고 특령으로 구휼하였습니다. 옮겨가겠다는 청도 전일에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하겠다는 것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가 야인 지역에서 도망쳐오는 중국 사람들을 반드시 중국에 돌려보내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만주와 결당하여 친입할 양으로 파자강에 옮겨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문한 것이 옳겠으며 또 주본에다 그들 관하에 있는 인구의 많고 적은 실정을 아울러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일만주가 보복하는 마음이 조금도 풀리지 않았는데 동팔참 옛길은 파자강과 가깝다. 자유체로 통하는 새 길을 열도록 청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적의 변란이 없을 동안은 기한으로 하고 자유체 새 길을 격려해 북경에 가도록 하되 이런 사유로서 주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1. 동팔참 길이 이와 같이 두려우니 북경에 가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군사들을 헛소리 할수 없다. 군액을 더 보태고 요동에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니 희등은 말하기를 본래 정원이 40명인데 또 40명을 보태는 것이 다 편당합니다. 하고 계등은 말하기를 160명을 보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희등은 또 말하기를 군중 수요가 전일보다 갑절이나 되니 요동에 자문을 보내서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며 김청 최치훈 등이 논의하기를 군중 수요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니 자문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1. 개품사는 누가 적당한가? 오름지기 국가의 대체와 고금 사변을 아는 자를 가리어 보내야 일이 마련될 것이니 아울러 논의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니 희 등이 예조판서 권제, 중추원 부사 민의생, 이조참의 최치훈 등을 추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뜻으로 주본을 초하라 하고 드디어 권제를 개품사로 삼고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군사의 수요는 개 등의 논의에 따라 160명을 더 보태기로 하면서 요동에는 자문을 보내지 말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좌찬성 신계 등이 양령에 대해 상언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신등이 들으니 근일에 대관에서 여러 번 봉장을 바쳤으나 모두 윤호를 받지 못했다 합니다. 신등은 윤호하는 뜻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형제간에 같이 즐거워하는 이때 이와 같이 아래니 미편하기 그지없다. 하며 신계 등이 아뢰기를 후일에 다시 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살인한 김장군을 참형에 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권 세종19년 12월 28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가고 윤대를 행하다.